부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생명 오롯이 해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부처님의 찬란한 진리의 광명을 찬탄하옵고 부처님 전에 엎드려 지난 허물 참회하오며 지성으로 발언하오니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사찰 공양간을 지켜왔습니다. 사찰에서 받은 월급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알뜰하게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짓고 일심으로 스님들을 섬기는 일이 천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극정성 기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닥친 여러 어려움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폐암 말기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어리석은 마음에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암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모두 당신의 가피였습니다. 사경을 넘나들었던 지난 세월 되짚어보며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삼보에 귀의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려봅니다. 일심으로 발언하옵나니 부처님께서 주신 제2의 삶 불보살님들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인연 맺은 모든 이들에게 참된 행복을 나누어주는 이타적인 자비행을 실천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수행에 공덕이 있다면 오롯이 이 사바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에게 해양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냐 바라밀, 나무 마하반냐 바라밀, 나무 마하반냐 바라밀.